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새롭게 커버리지가 개시가 돼서 이 부분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를 좀 골라봤고요. 첫 번째는 대원제약. 이 증권사 애널이 처음으로 또 매수 의견을 내놨고 목표 주가를 제시한 부분이라서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23,000원을 제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좀 사업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부터는 다시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대원제약 뭐를 봐야 될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실적에 대해서 뭐 잘 가다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역성장하는 흐름들이 실적에서 보여줬다. 하지만 이게 다시금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렇게 증권사 애널은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이 작년에는 안 나온 것은 알았고 원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 내외의 매출 성장세를 알렸는데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성장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병의원 내원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기 환자 수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관련 약품을 찾는 수가 줄다 보니까 실적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서 올해 1분기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여줄 것이다. 작년에 안 좋았지만 그러면서 영업이 매출액에 딴 예상치도 좀 제시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게 진해 거담제 대표 품목인 코데온 포르테라고 해서 감기 환자들 먹게 되는 그런 약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잘 안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 처방이 잘 안 됐었는데 이 다시금 이게 회복이 될 것이다.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자, 코로나19 이후에 3분기부터 뭐 대부분의 그 약들이 다 매출이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약품들, 품목이 매출액이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에서도 다시금 이제 반등할 수 있을지 그 여부 여러분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진천 공장이에요. 이 대원제약이 충청북도 진천에 그 신공장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구성을 했죠. 이게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주요 생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내용 액제로 또 주력 제품군인 아까 보여드렸죠. 이 코데온 S 그리고 코데온 포르테 등의 대표 품목을 이쪽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공장이 이제 완공이 됐고 가동이 시작이 됐으니 이쪽에서 생산 물량을 확대하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만 잘 극복이 되고 개선이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액제 생산 캐파는 연간 5억 8천만 포 규모로 제조 용량은 40톤 이상으로 파악이 되는데 스마트 자동화 생산 설비 이런 부분으로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생산 물량 증가에 따라서 비용 절감 효과도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가시적인 성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바로 대원제약의 진천 신공장 전경입니다. 그런데 생산 캐파를 늘리다 보니까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여유분의 캐파가 남아있다면 CMO 공정에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CMO 사업의 매출의 추이인데 작년에도 올라가는 흐름들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흐름들 이쪽에서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대원제약 훌훌 털고 좀 잘 나갈 수 있을지 처음으로 신규 매수 얘기했고 목표 주가 23,000원을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자, 바로 이어서 셀트리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월 24일에 롤링 리뷰를 개시하면서 공시를 했습니다. 롤링 리뷰는 쉽게 얘기해서 이 뭐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허가를 하기 위해서 심사 뭐 일 이런 부분을 좀 단축하면서 빠르게 통과시키는 그런 또 개념이라는 거 좀 쉽게 말씀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주가 변동성은 있었는데 해석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롤링 리뷰를 공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 이후에 레키누라즈 코로나19 치료제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치료 효과와 안정성이 만약에 입증이 되면 임상 3상이 완료되기 전 유럽 시장에 시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미국과 유럽 쪽에서 판매가 만약에 된다면 이걸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3일 셀트리온은 레키노라주의 임상 2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효능에 대해서 의구심,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와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5거 연속 이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전 대비해서 20% 가깝게 추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진출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레키노라주의 매출은 기존 바이오시밀러와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적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게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의 예로 좀 말씀드리면요. 최근 미국 정부가요. 일라이 릴리의 코로나19 항체 그 칵테일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10만 도즈 분이고요. 가격을 보니까 2억 1천만 달러 정도 되고 1도즈당 2,100달러로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235만 원 정도입니다.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올해 11월부터 25일까지 11월 25일까지 110만 도즈 추가 구매 계약 옵션도 걸어놨다고 하는데 이 예를 보더라도 레키노라주 역시 이게 구매가 된다면 확실한 그 성공 보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예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셀트리온 4분기 시장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어닝 쇼크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털 가능성도 봐야 된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150만 명에서 300만 명분으로 가격은 대략 앞서 말씀드린 미국 정부가 구매한 일라이 릴리의 40% 수준인 1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면 올해 레키로나주 매출은 1조 5천억 원에서 한 3조 원 정도 이게 기존 셀트리온의 연간 매출액에 맞 먹는 규모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을 했잖아요. 셀트리온에서 그렇기 때문에 50%의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1조 원 가까운 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 개발로 향후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해서 밸류에이션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독감 백신이 존재한다고 해서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안 쓰이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도 효율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죠. 레키로나주 가치를 10조 6천억 원 이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여러분 산정된 그런 부분이고요. 적정 주가를 39만 원으로 올려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그리고 새롭게 매수 제시한 대원제약 이 두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여의도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